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외래종을 찾으러 왔습니다. 뭐 가재부터 거미 또 불개미 이번에 심지어 하늘소까지 중국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 토종 하늘소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고 심지어 가로수 또는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해치고 있는 해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곤충 전문가이신 우리 만천 곤충박물관 사장님이랑 안녕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네. 오늘 그 우리 곤충계의 킹 아이라고 같이 한번 예, 유리알락을 한번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네, 도심 속에 있는 이 유리아 갈락 하늘소 한번 사장님이랑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이 사장님이랑 저랑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기했던 바로 이 로젠버그나 코카서스 기대온 같은 리오크 이런 것들을 네, 사장님이랑 같이 진짜 자연에 가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찾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식물이 자라 있는 부분은 그래도 하늘소들이 덜 파먹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살아가는 그런 나뭇가지들이고요. 여기 위에 쪽 보실래요? 저쪽 위에 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나무지만서도 나뭇가지가 못 자라고 저 뒤에도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롱대롱 달려있을 뿐이지 살아갈 수 없는 부분적으로 죽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나무는 되게 신기하게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 보이세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딱 대충만 봐도 세 개가 보이고 저쪽 위쪽만 봐도 네 개, 세 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좀 아문 거지. 와 진짜 가해한 흔적이 탈출한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유리알락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국에 사는 친구들은 또 특정 나무를 먹는다고 해요. 이 나무가 바로 중국에서 온 유리알락이 좋아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와 이 도심가에 이렇게 살아가냐? 와 탈출공 진짜 엄청 많다. 와 이거 유리알락 맞는 것 같은데요? 와 약을 쳐가지고 죽었구나. 응, 약을 쳤네. 야, 여기서 우선은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원래 어깨 쪽에 돌기가 알락은 많이 두두두두 튀어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유리처럼 깨끗하지. 우리나라 거는 여기서 약간의 색깔이 더 있어. 약간 푸른빛이 약간... 더 돈다고 하던데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아...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항명이 같은 걸로 되어 있지만, 네. DNA 분석을 했을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앞으로는 항명이 바뀔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안녕 귀여운 넓적배사마귀 안녕.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인데 유리갈락 하늘소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나무에 속한다고 합니다. 7월 초경에 보통 발견이 많이 된다고 해요. 지금 이쪽은 약품을 안 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은 나뭇가지나 어디에 붙어 있을지 몰라서 이쪽 근방에 있는 저렇게 많은 버드나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구멍이 있는데 제가 방금 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기서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더듬이가 굉장히 큰 걸로 봐서는 수컷인데 우선은 되게 똑똑하게도 스스로 내려오고 있어요. 나 잡아가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짜잔. 와, 이 친구 엄청나게 활발한데 이 유리알락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귀해가지고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만 나오는 출몰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인천이나 부산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니 굉장히 신기하죠? 조만간 이 친구들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많아요? 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거의 죽었다고 나요. 이런 친구, 이런 나무들은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안에는 뻥 뚫려가지고 바람만 심하게 불면 다 꺾어진 것 같은데. 네, 벌써 이렇게 보시면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유충들이 안쪽에서 파고 먹고 안으로 밖으로 뱉고 있어요. 한쌍. 어이구, 한쌍. 와, 이게 아니나 다를까. 오, 여기도 있습니다. 있어?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컷이 확실한 거는 지금 깨물고 있어요. 나무를 흠집을 내면서 거기다가 짝짓기 동시에 산란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살짝 나무를 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가 여기 아래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살짝 갈색깔 된 부분이 이 친구 암컷이 짝짓기 교미를 하면서 입으로 뜯어낸 자리인데요. 지금 이 친구가 뺑뺑 돌면서
산란을 하더라고요. 요 녀석 여긴 한국이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도 제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서 산란관을 깊숙하게 꽂아서 산란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에도 지금 한 쌍이 있는데요. 더듬이 보이시나요? 자, 떨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바로 옆에 붙었다. 아이고, 여기 붙었네. 여기 지금 한 마리 있죠? 안 보여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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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습니다. 네, 내려오더라고요. 아까도 처음에 내려오고. 아, 친구가 절 잡아달라고. 네. 그래서 오늘은 채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이구, 야, 어디가? 여러분들, 이제 채집 후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유리알락 하늘소 제가 직접 잡은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은 알락 하늘소입니다. 이건 만천 사장님께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큰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응, 하나도 안 나죠? 자, 그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유리알락 하늘소입니다. 지금 여기 등을 보시면 이제 가시나 돌기 같은 게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만지는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돌기가 많은 것이 알락 하늘소, 이게 없는 것이 유리알락인데요. 오늘 채집한 이 유리알락 하늘소는 바로 인천에서 채집을 하였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체수가 어마무시해가지고 나무가 진짜 1, 2년 안에 한 그루가 죽을 정도로 산란도 많이 하고 개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알락 하늘소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거칠거칠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만지면 느껴지고요. 아까 비교사진 보시면은 알락 하늘소와 유리 알락 하늘소의 차이점이 이걸로만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색감이라든지 등의 점의 개수 좀 적고 많고 오돌토돌한 부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지만 일반인분들은 사실 그 차이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알락하늘소와 유리알락하늘소가 살아갑니다. 이 알락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살아가고요. 이 유리알락은 원래는 굉장히 귀해서 강원도 지역에서만 살아가지만 요즘에 이 유리알락 하늘소가 이상하게도 울산, 인천에서 대량 발생이 돼요. 그 비밀은요, 바로 목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목재를 이제 가공된 것을 들여오기도 하지만 가로수로 해서 생나무들을 살아있는 채로 중국에서 사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자연에서 버드나무 종류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마로니에라는 칠엽수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재들을 수입을 하거나 살아있는 나무를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그 안에서 애벌레 또는 알들이 그 안에서 살았던 거죠.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유리알락 하늘소라고 단정 지키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DNA 검사를 해본 결과 중국 유리알락 하늘소가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100% 중국 개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유리알락을 보자마자 바로 죽이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물론 토종이나 중국산지나 둘 다 소중한 개체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에 뉴스들이 나와서 이번에 직접 채집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에서 유리 알락 하늘소를 만났을 때는 죽이거나 팔거나 외래적으로 너무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무 안에서 애벌레들이 갉아먹고 탈출한 탈출공에서는 수액이 많이 흐르는데 그런 것들이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나 말벌이나 나방이나 개미나 돈벌레나 이런 친구들이 살아가는 생태 터전이 되기도 한다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명 많다. 세상.